다육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이 다육이 너무 예쁘죠? 이 다육이 이름이 뭐냐고요? 로스쿠프입니다. 미치게 예쁘죠? 아이고야. 제가 요거를 저희 엄마가 한 2년 넘게, 그러니까 2년 훨씬 전에 분갈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2020년도에 했네. 5월 어머 어떡해. 우리 엄마가 분갈이한 걸 써놨어. 5월 16일 일요일에 분갈이를 했대. 물은 10일날 5월 21일날 주겠대요. 어떡해 어떡해.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로스코프가 제가 거리대에서 진짜 예쁘게 키웠던 로스코프인데 저희 엄마가 이거 보고 또 그 당시에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오면 제 거 예쁜 다육이를 하나씩 그렇게 가져갈 때였어요. 그때 이 로스코프가 엄마네 집으로 가면서 엄마가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셨는데 얘가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동안 다부땡네 집에서 못 먹고 못 큰 거 내가 진짜 다 여기에서 한풀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엄마가 이제 분갈이를 딱 해주고 나니까 여기에서 얘가 엄청 막 크면서 새끼를 막 이렇게 달면서 이렇게 컸어요. 갖고 야 이거 봐라 이제 그랬던 로스코프입니다. 키핑장으로 오면서 이 녀석이 완전 너무 예쁘다. 진짜 미치게 예쁘죠. 그래서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키우던 로스코프. 아 이거 써도 되는데 이거는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참 희한한데 아까워. 참 희한한데 아까워. 이거 이제 어떻게 빼야 될지 이제 그게 문제야. 다육이가 화분에 야 얘 분갈이하기도 힘들겠다. 큰일 났네. 당장 야 분갈이하기 되게 어려운 수영이었어. 막 찼어요. 이렇게 우와 뿌리가 애기들 자주 안다 죽겠지?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갑자기 훅 들어갔어요. 여기저기 완전 지뢰밭이야 지뢰밭. 우리 지금 봄 돼갖고 약간 그 키핑장 뒤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바닥 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매니아님들이 좀 뭐 이렇게 뭘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심으시느라고 봄 되면 바빠. 재밌어요 되게. 하여튼 네. 나올 수 있겠다. 어디를 놔야 돼? 나온다. 와 세상에. 우리 엄마가 흙도 이거 엄마가 배합한 흙일 거예요. 정말 최고급 이 배합. 갖고 처음에는 엄마가 분갈이 배합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배합을 해놓으면 그 흙을 가져가시고 배합도 해달라 그러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저희 엄마도 처음에 딱 진짜 그 배우는 그 초보 다육맘처럼. 지금은 엄마가 흙 배합을 해놓으면 제가 엄마 자리로 가갖고 막 흙을 막 퍼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흙도 가지 말라고. 엄마 흙도 가지 말라고 막 이런. 참나. 치사하게 말이야. 이게 그냥 분갈이를 어느 정도 그냥 하는 계절은 상관이 없는데 폭풍적으로 분갈이를 해야 되는 분갈이 철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그 배수층으로 휴가토를 썼어요. 자, 휴가토 주변으로 뿌리들이 요렇게 다 파고 들어가잖아요. 휴가토가 수많은 기공이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배합을 베란다에서 배합을 해서 썼던 그 배합토. 산화초도 들어가고 에스라이트 들어가고 뭔가 좋은 거 다 들어갔죠. 이제 뿌리를
화분의 구조가 농분이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저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분을 뭐 자리 공간이라든가 뭐 오로지 이제 다육이가 좀 잘 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화분은 좀 넉넉하고 뿌리가 좀 뱅뱅 돌 수 있는 좀 그런 화분이 낫지, 이렇게 이제 꽉 맞는 이런 화분들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병목 현상처럼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그 잘록한 부분에서 탁 막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래서 그 부분을 쏙 더 집어 넣어서 잘록한 부분 쏙 집어 넣어갖고 화분 아래쪽까지 깊이 해서 묻어주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분갈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화분이 꼭 어떤 기능만 가지고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예쁘면 또 그 화분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딱딱해. 딱딱해. 꼭 한 50년 머리 안 감은 것처럼 뭐 돌덩이 같아. 와. 야, 이거 풀어야 되는데? 뿌리가. 와, 이거 어떻게 해? 에오니움석 다육들은 뿌리가 되게 뻣뻣해요. 근데 얘는 이제 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법사 종류랑은 느낌이 살짝 다르게 목대가 조금 뻣뻣한 느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법사 종류다라고 하는 그런 애기들은 목대가 통통하면서 약간 독특함. 얘는 까라솔처럼 뻣뻣한 이제 그런 목대를 갖고 있죠.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잘라낼 거예요. 이제 공기 뿌리들 제거를 할게요. 공기 뿌리가 나오는 이유는 화분 속의 환경이 나빠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까라솔 같은 경우에 공기 뿌리 진짜 빨리 나오는데 그건 아마도 까라솔이 화분 안에서 활착을 빨리 해가지고 뿌리가 금방 차니까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나면 여기가 새 뿌리를 내면서 아마 얼굴이 빵 터지면서 일순간 좀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꽃다발 같다. 얘 원래 얼굴 하나로 시작했는데.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와, 진짜. 뭐, 이렇게 컸어요, 지금. 이렇게. 밥 짜시나 봐. 너무 재밌다. 완전 꽃다발 같은 에오니움. 요즘에 에오니움이 핫한 키워드가 됐어요. 저는 이제 요번에 화분은 어떤 걸 쓸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요 화분 살짝 길이감이 있는 화분 여기에다가 제가 어느 정도 또 용량 흙을 좀 담을 수 있는 용량에 있는 화분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어머 어떡하냐 얘가.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는 뭐야. 이렇게 목대가 많이 안 나온 상태에서 새끼를 내가지고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쁩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배수층 자, 요 화분에다가 할까 아니면은 요 중문꼬리분을 제가 또 갖고 왔어요. 중문꼬리분에다가 요거를 할까 이렇게. 아우 얘도 예쁜데 일단은 너무 예쁜데 이것도 꽃다발처럼 이쁘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데 일단 높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높이가 조금 있어야지 제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서 후보로 갖고 왔는데 일단은 먼저 선택을 했던 요 화분에다가 할게요. 배수층으로는 그 제가 요 배수도리를 조금만 하고 흙을 좀 많이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자, 흙을 제가 미소토를 넣어주겠습니다. 미소토를 넣어주고요. 와, 뭐 어디가 앞이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뿌리를 조금 건드려 놔가지고 얘가 다시 또 새 뿌리를 잡아서 안착을 해야 돼서, 자, 이렇게 흙을 어디로 넣을 것인가. 아, 웃긴다. 저기 가보고 싶다. 도대체 뭘 하시길래 저렇게 재미있으신지. 저 지금 하우스 뒤에, 키빙장 뒤에 매니아님들이 지금 계셔. 너무 재미, 너무 가고 싶어, 저기. 너무. 무슨 일인지 나도 보고 싶어. 빨리 분갈이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를 세웠어요. 오, 부디 여기에서 잘 크기를. 미소토 들어갑니다. 이 로스코프는 제가 그 인터넷으로 제가 써놨어요. 베트란 원에서 샀다고.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20년 2월 달에 아마 샀을 거예요. 그때 사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얘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컸죠. 탕탕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너무 예뻐갖고 하나 더 샀어요. 한 번 더 인터넷으로 샀는데, 그거랑 이거랑 지금 운명이 완전 달라. 이제 가지를 좀 고정을 좀 하려고 했더니 고정 안 해도 되겠어. 이따가 그냥 모양을 잡은 화산석을 올려줄게요. 분갈이 흙을 이렇게 넣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화산석으로 조금 이렇게 공간을 좀 메워줬어요. 요 녀석은 나중에 분갈이 할 때 좀 더 수월하겠죠. 아, 여기 이거 살짝 좀 삐뚤어졌나? 이제 한번 세워볼까요? 이렇게 화산석으로. 화산석을 살짝 넣어서. 근데, 뭐, 그렇게, 크게 표도 안 나네. 그냥 냅두자. 그리고 이제 마사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사. 저는 여기가 엄마가 분갈이 해놓은 거 써놓은 게 너무 진짜 감동이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엄마가 이런 걸 써놓는, 이게 집에서 분갈이해서 아마 써놓으셨을 거예요. 지금 키핑장에서는 엄마가 이런 거를 안 써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엄마 글씨를 저기다 써놨어. 너무 좋아. 아, 갑자기 엄마 보고 싶네. 엄마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저녁 때. 앞동이에요? 멀지 않아요? 뭐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성, 그런 거 아닙니다. 엄마, 파김치! 이러면서 이제 우리 막둥이가 그렇게 할매표 파김치를 그렇게 좋아해. 어머, 손이 왔어, 손이 왔어. 웬일이야? 귀신 본 것 같은 느낌? 대박! 이제 냉큼 마무리하고 손님 맞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웬일이야? 대박.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많이 안 걸리네. 자, 로스코프 자연군생. 2020년이네. 2월 16일 날 제가 사가지고 식재를 했고, 저희 엄마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년은 제가 키웠을 것 같아요. 그해 5월인가? 엄마가 가져가가지고 분갈이 해주고 물 주고 5월 20일 날 물을 줬다네. 엄마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네. 아이고, 제가 이거 재식재를 해서 이렇게 이름표를 그대로. 자, 엄마에게 써주니까 너무 좋다. 이대로 갑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 이름표는 갑오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자, 송화가루가 있어서 살짝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색을 확 뺄 때가 또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정리할게요. 시간 로스코프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요애랑 시간차가 얼마 안 나요. 시간차가 얼마 안 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계속 한 몸이고 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얼굴 하나고 얘는 이런 어마무시한 군생이 됐거든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대신 뭐 대신이라고 할 것도 없어. 목대만 그냥 굵을 뿐이야. 새끼를 좀 놔줘야지. 아, 쟤도 화분갈이를 좀 해야 되겠다. 너무 영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저 녀석 화분갈이를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적심을 했는데다가 제가 다둥이를 뿌려놨기 때문에 좀 참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너무 잘은 지금 결과물이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죠? 전 요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